세 가지 주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일 주제는 1분의 건구, 개선과 이승관의 건국비교입니다. 제2주제는 베트남의 호주명과 이승관비교고, 제3주제는 인도네시아의 스카르나와 이승관비교입니다.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한 주제당 50분입니다. 그래서 발표자께서는 25분을 되도록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토론을 25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 첫 번째 주제 발표자 류석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와 그 다음에 석사 과정에 있는 조종기 공동 발표가 되겠는데 아마 뉴스로 발표하시겠죠? 예,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 시간에 마이크 잡으면 더 이상 마이크 안 잡겠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필리핀이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 12년이죠. 1948년에 집권해서 1960년에 이제 물러나셨는데 그 사이에 필리핀에서는 어떤 대통령이 어떤 일을 했나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봤더니 한 사람으로는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워낙 하신 일이 많아서 그래서 제 논문의 제목에다가 캐손 외 8명의 필리핀 대통령이라는 부제를 붙였는데요. 실제 그러니까 8명 정도가 했던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승만 대통령 집권 시기에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공동 발표자가 여기 와 있는데요. 조정기 일어나서 좀 인사 좀 하시고요. 이번 논문 준비에 따라 결정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그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들은 제가 보기에 그 나라가 승전국의 식민지였느냐, 패전국의 식민지였느냐를 우선 중요한 그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차 대전의 패전국인 일본의 식민지였고 필리핀은 2차 대전의 승전국인 미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물론 그 미국 지배 기간의 마지막 3년 태평양 전쟁이라고 부르고 대동아 전쟁, 일본에서 대동아 전쟁이라고 부르고 그 전쟁 기간 3년 동안 일본의 그 공격을 받아서 필리핀이 일본의 통치하에 3년 동안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전에 스페인으로부터 330년의 통치를 받다가 필리핀이 스페인을 상대로 독립전쟁을 합니다. 그게 1898년인데요. 1898년에 스페인을 무너뜨리는데 필리핀이 독립전쟁을 하면서 미국과 협력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스페인을 물리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필리핀을 독립시켜주는 걸로 필리핀 사람들은 오해를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스페인을 물리치고 나서 미국과 필리핀 사이에 한 2년, 3년 정도의 그 전쟁 기간을 갖고 이제 미국이 그 필리핀 독립군을 제압하고 미국의 식민지로 필리핀을 삼는 파리 조약이 있습니다. 1898년인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가 돼서 46년 독립할 때까지 이제 식민지로 있었고 그 사이에 미국이 필리핀의 자치 정부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외교나 국방, 그다음에 무역, 당시 중요하게 생각했던 무역인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미국이 간섭을 하지만 나머지 내치에 관해서는 자체적으로 너희가 국가를 이끌어라 하면서 1935년에 자치 정부를 세워주고 미국이 그래서 카먼웰스라고 부르는 그 필리핀 자치공화국이 1935년부터 들어오고 그 35년에 자치공화국의 수반이 대통령이 캐손입니다. 그래서 그 캐손이 쭉 필리핀을 다스리다가 이제 일본이 필리핀을 점령하고 캐손이 미국으로 망명 가서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망명 정부의 부통령이던 사람이 이제 그 맥아더가 필리핀을 회복하면서 필리핀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카먼웰스 자치정부를 복구하고 그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그 대통령 이후에 이제 완전한 독립이 1946년에 그렇죠. 2000년 45년 8월에 끝나니까 1년 후에
미국이 이제 자치정부에서 필리핀을 완전히 독립시키는 그 법률을 통과시켜서 되게 재밌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져서 독립을 하고 어떤 나라는 미국의 국내법이 통과가 돼서 이제 독립을 하는 게 필리핀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독립국으로 쭉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의 독립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뭐 아까 앞에서 봤듯이 자유중국이나 일본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필리핀에서 사실 너무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가 미국이고 그 미국이 이제 지배하면서부터 필리핀의 여러 가지 뭐 그 이제 스페인 식민지를 청산하려고 미국이 35년도에 그 토지개혁을 거기서 시도하는데요. 그 토지개혁을 30년대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대통령 37페이지에 보면 필리핀의 역대 대통령을 제가 정리한 표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제 아기날도라고 이제 이게 스페인과 필리핀이 독립전쟁할 때 굉장히 그 영웅으로 대접받던 독립투사인데요. 이 사람이 필리핀 국가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제 필리핀 제1공화국을 건설한 사람이라고 해서 실제 연도가 1899년부터 1901년.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하고 싸워서 이제 지면서 이 사람이 이제부터 제1공화국은 망하는 셈인데 이 사람을 제1대 대통령으로 삼고 있고 그 이후에는 미국의 총독 체제가 쭉 계속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35년에 이제 카먼웰스 공화국이 출범하면서 쾌손이 대통령이 되고 그다음에 그 쾌손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쾌손이 망명해서 이제 망명 정부의 부통령이던 사람이 쾌손이 사망하면서 이제 대통령으로 승계를 받아 가지고 아, 그 사람이 오스맨이냐고 잠깐만요. 예, 41년에 망명을 하는데 그 망명 이후에 이제 일본이 들어와서 필리핀에 그 국가를 세웁니다. 말하자면 일본 괴뢰 국가가 등장하고 영어로는 그걸 재패니스 스폰서드 리퍼블릭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이제 라우렐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라우렐은 나중에 이제 친일 청산하는데 그 문제가 돼서 좀 심의가 걸리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일본이 필리핀을 점령한 기간에는 라우렐. 그다음에 이제 오스메냐가 쾌손 난명정부의 부통령이다가 이제 그 쾌손이 죽으면서 그 승계를 해서 대통령이 돼서 필리핀에 돌아오고 46년 정식 독립하고 나서는 로하스가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로하스 끼리노 막사에서의 가르시아가 1961년까지 대통령을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하고 이제 시기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그만둘 때하고 비슷한데 그 이후에도 그 마카파 가려고 얼마 전에 그 글로리아 아로요 마카파라는 젊은 얼마 전에 여자 대통령이 필리핀에 있었는데 그 사람의 아버지가 이제 마카파가 아니고 그 이후에 마르코스가 들어와서 필리핀을 계엄으로 해서 72년부터 우리나라의 유신 체제가 들어오는 그 시기하고 비슷하게 이제 필리핀을 그 권위주의 국가로 바꾸는데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사람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필리핀은 한 사람 갖고 얘기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비교할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 네 가지를 찾았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 건국하는 헌법을 누가 만들고 어떻게 제정했느냐 하는 거를 이제 한번 비교할 수 있겠다. 두 번째는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삼았던 노선 중에 하나가 반공주의니까요. 반공 문제가 그러면 필리핀에서도 미국의 그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니까 반공 문제를 어떻게 했는지 하는 걸 중심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는 모든 식민지에서 이제 식민지 국가가 독립을 하면은 전통적인 토지 소유 관계를 해체하고 새로운 그 근대적인 토지 소유 체제로 자장농을 육성하는 체제로 바꾸는 게 이제 그 토지 개혁 문제인데 그것을 필리핀은 어떻게 했는지를 좀 찾아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일본의 식민지를 좀 겪었으니까 그러면 일본 점령 기간에 필리핀 지도자들 중에 협력했던 사람들은 필리핀이 완전히 독립되고 일본 그 과거의 협력자들을 어떻게 처벌했는지 혹은 처벌하지 않았는지 그 네 가지를 제가 따져봤는데 우선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한 일들은 제가 이 글에서는 아직 정리를 못했습니다만 많이들 알고 계실
같고 저도 좀 알고 있고 해서 필리핀 쪽의 자료를 정리하다가 보니까 이제 한국 쪽에 그 부분 아직 정리를 못 해놨는데요. 대충 다 아시다시피 이승만 대통령은 6.25 전쟁 나기 집권한 48년에서부터 6.25 전쟁 나기 전에 그 사이에 토지 개혁을 해서 깨끗하게 정리하죠. 우리나라 맞아 자장농 체계를 세우는데 완전히 성공하죠. 거기에 비해서 필리핀은 35년 미국이 이제 스페인으로부터 필리핀의 종주권을 이양받고 나서 스페인의 토지 지주들, 이 주로 스페인 시대에, 스페인이 필리핀을 지배하던 시대에 성직자들과 그 성당에 관계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하고 이제 필리핀 군인들입니다. 스페인을 지배하던. 이 사람들이 이제 필리핀의 토지를 엄청나게 갖고 있는 그 시스템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걸 앵코르미디아, 라고 부르는데, 아니, 네, 앵코미엔다, 3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앵코미엔다 시스템이 이제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필리핀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후진적이고 전통적인 사회에서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권의 문제가 뭐 많은 다른 아시아 나라들과 비슷하게 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필리핀이 1500년대에 들어오니까요. 아주 스페인이 필리핀에 들어온 게 1500년대. 그 이후에 300년을 스페인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앵코미엔다 시스템이 정착이 되면서 스페인 사람들은 필리핀의 대토지 소유자가 되고 이제 현지에서 원래 농사를 짓던 필리핀 농민들은 거기에 소작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체제가 잡힌 거를 미국이 이제 스페인을 지배하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 다 땅이 스페인 사람들 소유니까 토지 개혁을 하겠다 해서 1935년 자치정부 출범한 거하고 나란히 이제 필리핀 토지 개혁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예를 들어서 베개 사이즈를 가지는 게 소유가 허용이 됐다면 그거를 반으로 줄여버립니다. 개인이 갖고 있을 수 있는 토지의 그 규모의 상한을 정해서 이 이상 갖고 있는 사람 그럼 국가가 그럼 접수해서 놀아준다. 물론 이제 놀아주는 게 무상이 아니고 파는데 이때 팔 때 필리핀 사람한테만 파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한테도 팔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니까 자기네 이제 맞아 미국 자본가들이 와서 필리핀 땅을 소유할 수 있게 길을 터준 거죠. 그런 식으로 토지 개혁이 이제 시작돼서 그 다음에는 대통령마다 이제 그 토지 개혁 그 캠페인 과정에서 선거 유세 과정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토지를 개혁하겠다는 공약을 하고 그 이후에 역대 대통령 8명이 다 조금씩 그 점진적으로 그 소규모 자장농 체제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법을 바꾸기는 합니다만 그 법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됩니다. 예컨대 뭐 처음 대통령은 옥수수 재배하는 땅만 토지 개혁을 한다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뭐 교회와 뭐 학교가 갖고 있는 땅은 토지개혁 대상에서 제외한다. 뭐 경사도가 뭐 심한 완전 비탈인 땅은 토지개혁에서 제외한다. 그 다음에 또 토지개혁을 어떤 좋은 법안을 만든다면 이 법안의 토지개혁이 실행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근데 지방의회에서는 중앙정부가 결정하고도 지방의회는 그걸 다 비토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지방의회는 다 그 지역의 토착 지주계층 사람들이 많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좋은 토지개혁 법안을 만들어 놓고 중앙정부가 발표를 하면서 이 법의 시행은 지역의 그 지역의회가 승인할 때에만 유효하다라는 단서조항을 붙여놓고 지역의회가 반대하면 실행 못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결국 우리나라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 방에 해결했던 토지개혁을 지금 몇 년 됐는데요. 지금 현직 대통령도 계속해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고 아직도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